야, 이렇게 해서 앨리스와 함께 떠난 아이돌 나라 패키지 여행 끝났습니다. 와, 아쉽죠. 어떻게 네. 멤버분들 행복한 여행이 되셨나요? 네, 진짜 네. 저희가 못 갔던 여행을 여기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센스 있게 대답해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야, 아이돌 라디오 412번째 에피소드 아이돌 나라의 앨리스 벌써 마칠 시간이 진짜 다가왔는데 오늘 어땠는지 뭐 100% 한님이 네, 이렇게 단체로는 처음인데 너무너무 오늘 미나씨가 너무 재밌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즐겁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았고요. 이렇게 1년 5개월의 공백기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신 블리스 분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안녕! 네, 너무 추우실 텐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하시고 싶은 그리고 저희 디지털 싱글 앨범 그립다가 발매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들도 더 힘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도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단독 진행이 처음인데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끝곡으로 모니터 표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방금 좀 귀여워요. 앨리스 챙겨주고 싶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외치면 뒤에 사랑합니다 외쳐주세요. 네. 네. 아이돌 사랑합니다. 라디오 사랑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